안녕하세요. 북풍의 참치 김근우 프로 3단입니다. 진행된 내용 화면 조정 좀 할게요. 우리 시연이가 이제 중학생 됐습니다. 시연골이고 그리고 천리안 지부의 까막눈님 정보부님입니다. 좋은 대로 나오지 않을까 싶네요. 천리안 에이스분들 다 나왔죠. 우리도 총출동했습니다. 지금 기마대 원학마대 보이죠? 원학마대 보이고 네, 중학생입니다. 중학생인 걸 요번에 이제 중학생 올라갔습니다. 초등학생이었는데 중학생 돼버렸습니다. 첫 대국에 넣어놓은 것도 우리 시현이가 이제 내일 학교 가야 되니까 일찍 자야 된다고 해가지고 네, 첫 대국 좀 넣어놨습니다. 이제 사올려가지고 안국은 이쪽으로 하겠다 좀 의도가 있네요, 그죠? 안국을 먼저 하고 아 이게 안 뜨네. 잠깐만요. 누가 촌지 지금 뜨지 않네. 죄송합니다. 초가 지금 시영골이고 한이 까막눈님입니다. 아, 됐네요. 네, 됐죠. 죄송합니다. 초한이 안 떠가지고, 네, 좀 조정을 했습니다. 관전하고 이게 두둥하고 조금씩 화면이 조금씩 다 달라가지고 그거를 좀 조정을 해야 돼가지고 제가 두는 화면으로 좀 맞춰놨거든요. 대고 화면으로 제가 두는 대고 화면을 좀 맞춰놔가지고 그렇습니다. 이제 됐네요. 이제 좀 해설하는데 집중 좀 해보겠습니다. 초에서 일단 수비를 좀 갖추면서 진행을 하는 방향을 좀 잡았네요. 중장기 전투로 좀 길게 갈 수가 있겠습니다. 아, 이걸 올렸다는 걸 이제 막아 나가가지고 원앙이 형태를 깨겠다 이런 것도 좀 의도가 있네요. 한에서 근데 아직까지는 지금 크게 나쁜 게 없는 것 같습니다. 서로 둘만한 대국이고 초도 좀 갖춰졌고 한에서도 수비가 좀 갖춰져가지고 한에 불만은 좀 없는 것 같네요. 두분다 아마추어 고수분들이고요. 우리 시영공 같은 경우도 대구지에 지금 활동하고 있는 친구고 까막눈님도 동호회 활동하고 이런 분들이 굉장히 고수분들이 많습니다. 말이 아마추어지. 실력은 아주 출중하신, 불어 뺨치는 실력을 갖고 계신 분들입니다. 네. 천리안도 지금 줌으로, 화상으로, 네, 대국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인공지능 그런 게좀 말이 많다 보니까 그런 것도 서로 이제 해가지고 그렇게 좀 하고 있습니다. 연희사범님 어서 오세요. 첫 대국 이제 시작했습니다. 우리 연희사범님도 오늘 출동하십니다. 네. 제가 좋아하는 여성사범님입니다. 중앙에 상이 나왔네요. 초에서 1.5점 덤을 뽑을 수 있을지 그거를 좀잘 지켜봐야 될것 같네요. 처음 그때 대회 때 한번 봤는데 굉장히 성격이 밝으시고 좋으시더라고요. 제가 생각하기엔 첫인상이 굉장히 좋았어요. 굉장히 좀 따뜻한 분 같은 느낌이 들어가지고 차가 이제 뭐 세부제라 이런데 잡을 수도 있는데 차가 올라오고 나중에 포가 뭐 농포라고 이런 것도 좀 생각을 해볼 수도 있네요. 추후에 이쪽에 좀 전투가 벌어지지 않을까 싶네요. 포가 이쪽 넘어가지고 나중에 이거 조를 띄우고 양차가 합세하는 그런 것도 좀 생각해볼 수가 있고요. 아 차가 일단 먼저 들어섰다. 이 차가 조금 좁긴 합니다. 이졸 때문에 좀 조심하긴 해야죠. 차가 좀잘 들어선 것 같고요. 네, 10분 시간 연장 없는 대국입니다. 시간 연장 쓰면 안 됩니다. 아, 우리 대국자 이거 지금 설거지 시키면 안 되는데. 대국 역량이 지장 있는데요. 아마추어 고수분들 대국입니다. 초가 우리 시영군. 올해 중학교에 입학한 장기 신동. 하는 이제 천리안 지부의 정보부님이고. 대차를 먼저 했고요. 아, 대차를 먼저 하고 추가적인 공격 노려본다 이런 뜻인 것 같습니다.
차갑기 때문에 이제 입포가 넘어서 이 말을 좀 노려보고, 아, 그렇죠. 입포가 넘었구나. 입포가 넘을 수도 있죠. 입포가 넘고 말을 노려보고, 마가 걸리니까 이 조를 밀고 올라가는 공격 정도 할것 같습니다. 이 조를 이제 밀고 올라가는 이런 식으로 좀 가지 않을까. 저 오늘은 클랭을 좀 대표하는 고수들로 조금 짰습니다. 다음에 또 급장기도 한번 넣어가지고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마가 이게 걸려가지고 마가 이렇게 변으로 나가든가 뭐 어떻게 이렇게 응수해야죠. 마가 죽으니까. 아니면은 포를 이렇게 넘겨서 차로 말을 지켜줘야 되는데요. 그러면 입포가 또 넘을 수도 있거든요. 그런 것도 좀 생각을 해야 되고. 아마 밀고 갈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는. 차 길도 확보할게요. 이쪽이 약하거든요, 좀. 마가 일단 변으로 나왔네요. 잘 두죠. 시열이 잘 돕니다. 약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올라가죠. 키워야죠. 맞습니다. 이 포가 넘었다는 거는 이 조를 띄우겠다는 의도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가지고. 다음 이제 밀어버리면은 이 상이 갈 길이 없어진다. 그런 얘기인가. 조를 가야죠. 승부 봐야죠. 여기 이 자리 가는 것도 좀 좋을 것 같네요. 이 자리 가는 것도 좋을 것 같고, 밀어서 잡는 수. 당장 밀어버리면 죽어버리니까 그런 것도 괜찮을 것 같고. 이 포가 넘었다는 건 다음에 여기 포가 넘는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 졸이 좀 위협받죠. 그냥 밀어가지고 빨리 잡아먹어버리는 게좀 낫지 않나 생각도 되어집니다. 밀었을 때 그래야 나중에 이게 졸병대도 붙일 수 있으니까 그런 것좀 생각해 보고 바로 밀어버리는. 일단 밀고 가야죠. 아, 그렇죠. 치고 먹으면 그때 이포가 넘어서 조를 달라고 하겠다. 아, 아주 좋습니다. 네. 일리 있습니다. 먹고 일단 포장이 나오니까 좋은 액마 같습니다. 궁선이 좀 넓으니까 졸병대를 이렇게 좀 붙여야 될것 같거든요. 옆으로 이렇게 졸병대를 붙여서 교환을 붙인다. 먹으면은 아, 상이 나가서 지키는 수. 뭐 그것도 충분히 둘 수가 있네요. 귀상 나가는 수도 좋은 것 같습니다. 저는 이쪽 붙여가지고 이제 먹으면은 뭐 얘가 뭐 뜨면서 먹으면서 이거를 걸 수도 있고 먹었을 때 상이 먹으면서 돌수 있는 그런 것도 좀 생각했는데 귀상이 나가서 지키는 수로 선택을 했네요. 저것도 괜찮은 수 같습니다. 저것도 괜찮은 수네요. 잘 두고 있습니다. 클랜 가입 조건 없습니다. 그냥 클랜 가입하시면 됩니다. 여기 유튜브 폭풍의 참치 클랜 그냥 가입하시면 됩니다. 대회 지금 뭐 신청은 다 받아졌는데요. 아마추어 대회가 계속 앞으로 있을 거라고 저를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장기 대회나 관심 있으신 분 계시면은 참가하시면 참 좋을 것 같네요. 요거는 요거 밀겠다 요거죠. 예. 밀어가지고 상머리 눌러버리고 얘를 잡겠다 요런 수도 좀 있네요. 그죠? 요거 미루는 게좀 아프다 그죠? 요거 눌리면은 요 독졸이 이까지 많이 올라갔는데 조금 죽으면 좀 아주 안 좋을 것 같네요. 장고가 좀 필요한 시점 같네요. 이거를 밀면은 이렇게 졸병대 붙인다? 뭐 그런 건가요? 먹었을 때 먹는다. 이게 네, 좋은 수인데 이게 먹고 먹었을 때 차가 먹지 못하거든요. 이포 넣으면 차가 죽기 때문에 이게 다 먹지 못합니다. 상은 죽지만은 다 먹지는 못한다는 얘기거든요. 이거는 이렇게 졸병대 싸움 붙인다는 얘기 같습니다. 저절 죽이기는 그러니까 일단은 싸움을 붙였네요. 안에서 뭐 여기를 먼저 먹을 수도 있고요. 아니면 여기를 먼저 먹을 수도 있겠네요. 선택이 좀될것 같습니다. 여기서 이제 초의 선택이 이게 차로 먹는지 상으로 먹는지 그게 어떻게 될지 좀 고민이 되네요. 포로 취하진 않을 것 같거든요. 포로 취하면 이렇게 당겨버릴 수가 있어서 지금은 차로 취해야 될것 같습니다. 차로 취해야지 이게 조를 이렇게 당기는 수도 있어서 차로 취하고 나면은 대차가 되어지고 여기까지 일단 죽는데요. 초에서 역질이 가능할지. 대차를 알 수가 없죠. 얘가 죽으니까. 그때 아마 여기를 취하지 않을까 싶네요. 상으로 다음에 여기 먹는 수 있으니까 아마 여기를 먼저 취할 것 같습니다. 그죠? 먹어주고. 이러면 덤이 그대로 있는 부분인데 초에서 이거 덤을 뽑을 수 있을지 잘 지켜봐야 될 부분이에요. 한에서 지금 수비가 다 돼서 만만치 않거든요. 상이 돌아가는 맥을 먼저 막아놓고
상위 여기 당장은 죽진 않은데 예. 막았다 뜰 수도 있는데 이게 포다리가 없으니까 포를 먼저 넘겨놓고 막았다든가 그런 것도 좀 선택을 할 수가 있고 이 포가 뜨면 막아야지 여기 뜰 수도 좀 잠글 수도 있고 그런 것도 좀 생각을 좀 해봐야 되고요. 한에서는 중앙상이 좀 진출해서 두지 않을까 싶고요. 아직은 기물이 남아서 기물이 많아가지고 뭐 누가 이긴다 졌다 그런 얘기는 하기가 힘든 부분입니다. 아무래도 근데 한이 유리하긴 하죠. 똑같은 기물 남아가지고 한이 점수 덤이 있으니까 한이 좀 유리한 형태입니다. 시간 현장이 없는 대국이라서 그게 조금 변수가 될 수도 있습니다. 시간 안배를 좀 잘해야 됩니다. 일단 여기를 먼저 달라고 중앙으로 당기지 않을까 예상되어지고요. 마가 먼저 떠서 상을 걸 수도 있겠네요. 마가 병을 지켜주면서 아 그런 공격적인 행만 하네요. 마가 떠서 좋네요. 지켜주면서 상을 걸. 나중에 이제 마장도 부를 수 있다 그런 거거든요. 상이 지금 죽을 순 없으니까 아마 그렇죠 이렇게 들어와야 될것 같습니다. 병치고 죽기는 좀 그러니까. 이제 졸병은 이제 중앙으로 당겨오는 거죠. 좋은 행마입니다. 상이 이제 병으로도 나갈 수 있게끔 하는 거고 졸들을 합병해서 탄탄하게 두지 않을까 예상이 되어지네요. 이제 졸병대가 이루어져야지 나중에 마가 뜰 수도 있고 그런 식으로 아마 되어질 것 같습니다. 지금 상마가 좀뜰 자리가 크게 없기 때문에 포가 이제 여기 오지 않고 여기를 먼저 잡았는데요. 마가 이제 진출한다 뭐 그런 의도 같습니다. 마가 나가가지고 지금 여기 걸고 포로 상을 거는 수 그수 생각하는 것 같네요. 상이 먼저 나왔습니다. 마가 일단 뜨지 않을까 싶네요. 지금 마가 떠가지고 이 병을 먼저 물어볼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는. 뜨면은 일단 여기 걸리니까 한번 먼저 물어보지 않을까요? 병 걸려가지고 당기지 못하죠. 포로 치니까 변으로 쓸든지 올리든지 둬야 되는데 먼저 이렇게 행마를 물어보는 것도 좋은 것 같습니다. 최민영님이 저 폐차장님 맞죠? 폐차장님. 그렇죠. 일단 마가 뛰고 있습니다. 마가 좋은 자리 잡으러 뛰어 들어가는 거고 일단 이 병이 걸려 있고요. 다음에 장군수 이런 것도 좀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아, 이게 상이 좀뛸 자리가 없다는 게 조금 아픕니다. 초에서. 상이 크게 뛸 자리가 좀 없죠. 우리 근랜군이긴 하지만 한이 굉장히 좀 유리해 보입니다. 한이 굉장히 유리해 보이네요. 초의 상이 이 상이 좀뛸 자리가 좀 없어서 좀 갑갑한 부분입니다. 이게 올랐다는 건 아마 졸병 대 싸움 붙이겠다 그런 의도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졸병 싸움 붙여서 뭔가 수를 낼수 있는 수를 생각을 좀 하는 것 같고 이 상은 이제 여기 이제 나중에 뛰어들어올 수가 있습니다. 이게 졸을 밀었기 때문에 그렇죠. 이렇게 뛰어들어와서 나중에 사 때리고 이런 거를 좀 노릴 수가 있습니다. 상이 사치겠다는 거죠. 그런 것도 좀 생각을 해야 되고요. 지금은 이거를 먹으면은 이제 뭐 국물을 먹어야 되죠. 치하면은 올려서 뒀다. 일단 마장통 나오니까 지금은 이거 둘 수밖에 없습니다. 저렇게 둬야죠. 그냥 마장통이죠. 궁이 옆으로 돌지 못하니까 상이 있어서. 맞습니다. 살을 올릴 수가, 살을 죽이는 수가, 둘 수가 있죠. 저렇게 둬야 됩니다. 그리고 여기 신 걸려있고, 지금 궁이 들어가면은 이 포가 죽는다. 그런 얘기거든요. 아, 포가 이제 넘어갈 수 있게끔 먼저 응수로 하는 거고, 여기를 일단 먹으면은, 여기를 치잖아요. 아이고, 좀 까다롭다. 치하면 이게 넘어서 뭐 여기 먹는 수도 있긴 한데, 어차피 이제 상은 갈 데가 없다. 그런 얘기 같네요. 그래서 조를 일단 먼저 당긴 것 같습니다. 지금은 한이 많이 났죠. 한이 굉장히 유리합니다. 마장통이다 이런 거고. 이제 마장 모르면은 궁이 이제 올라가서 대응하겠다. 그런 의도네요. 아, 요렇게 두고 이제 상이 이제 여기 간다. 그러면은 마가 이제 여기 떠가지고 잡겠다. 그런 의도죠. 잘본것 같네요. 상이 지금 갈 자리가 여기밖에 없을 때 마가 이제 요렇게 뜨면은
상끼리 맡기니까 보로 상을 취하겠다. 그런 의도네요. 지금 요거 먹으면은 다시 점수가 그대로 걷는데요. 궁을 이쪽으로 좀 돌려야 될 것 같기도 하고요. 이게 이쪽 자리 있는 게 좀 좋지가 않네요. 상대포가 있어서 그렇죠. 이렇게 밀고 들어오는 수도 저런 것 좀 생각을 해야 되고. 일단은 먹어야죠. 그렇죠. 일단 먹고 다음에 밀겠다. 먹으면 막아먹으면서 교환하겠다. 뭐 이런 것도 좀 있네요. 독소로 만들겠다는 거죠. 이거. 약하게. 지금 포가 올렸으니까 좀 안 먹기가 좀 곤란한 부분 같네요. 이거를 먹으면 어떻게 되나 그런 것도 좀 생각이 되어집니다. 얘를 취하면. 얘를 취하면 먹었을 때 막아 여길 때리면 쓸면서 장군? 아, 좀 까다롭네요. 그 부분도. 궁 여기 있어서 여기 취하지 못하겠네. 치면은 먹었을 때 막아 먹으면서 장군을 부를 수가 있는데 쓸면서 또 먼군 장군이 나오는 그런 수가 좀 되네요. 그렇죠. 이걸 좀 쫓아야죠. 졸로 당겨서 일단 말을 먼저 쫓아놓고 이제 궁을 좀 돌리겠다는 의도 같습니다. 궁을 좀 돌리겠다는 의도 같네요. 지금 마포대를 할 수 있는데 지금 마포대 하기는 좀 부담이 있죠. 마포대하면 역전이긴 합니다. 그런데 상대가 막아있기 때문에 이 상도 이 상이 좀 어떻게 좀 뭔가 해야 되는데 얘가 여기 있는 게 조금 굉장히 불만입니다. 조회사 먹고 싶은데 먹으면 질 것 같단 말이죠. 역전되지만 다음에는 여기 뜨겠다는 거네요. 여기 뜨겠다는 거니까 일단 궁을 좀 돌려야 되지 않나 싶네요. 막아서 여기 뜨면은 아 그냥 먹어버렸다. 아 그냥 강공으로 가버리네요. 먹고 이제 궁 돌리겠다는 건가요? 지금 막압 뜨면은 포 죽으니까 궁을 무조건 돌려야 되는 입장입니다 지금. 그리고 이 상이 지금 위험하기 때문에 그런 것도 좀 생각해야 돼요. 지금 역전이 됐습니다. 0.5점 역전이 됐고 초에서 이 마의 행마를 잘 막을 수 있나 그게 관건인데요. 이 마 뜨는 수가 행마가 굉장히 막기 힘들거든요. 백수가 남아가지고 차음마왕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이걸 이제 밀어놓고 상 나갈 자리 좀 만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저라면 여기를 좀 밀 것 같은데요. 그래야 상이 좀 뜰 수가 있으니까 이거 좀 밀어야 되지 않나 싶네요. 그래야 상이 나가니까. 이 포가 돌아오려고 해도 포가 이렇게 넘어서 상 달라고 하는 수가 계속 존재한단 말이죠. 그렇죠. 이렇게 밀어놓고 상이 나갈 준비를 좀 해야 됩니다. 마가 아마 여기 뜨지 않을까 싶네요. 아 저렇게 뒤로 가면 이제 포 넘으면 되고 포가 여기 걸더라도 상이 나갈 수 있으니까 네. 지금은 괜찮죠. 포 그냥 넘어오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상이 이제 나갈 준비를 할 수 있으니까 포가 이제 여기 가더라도 상이 나갈 수 있죠. 여기 가는 게 이 상도 못하게 하고 이쪽 가는 게 더 낫지 않았나 저는 그런 생각이 좀 되어지는데요. 이쪽이 더 좋았지 않나 싶은데 이쪽도 계속 노리면서 상이 못 나오고 저는 이제 이렇게 나갈 수가 있는데요. 마가 이렇게 나가서 달라고 한다. 그런 의도인가요? 아, 그럴 수도 좀 있네요. 마가 이렇게 뜨면서 졸달라고 한다. 그 수도 뜰 수 있겠습니다. 여기서 타기하기 좀 힘드네요. 마가 뒤로 뜬 게 의미가 있네요. 결국에는 졸하고 상 때문에 조금 힘들어진 것 같습니다. 이거 죽으면은 좀 까다롭네요. 지금 살을 한번 먼저 달라고 했고요. 응수라고 그 다음에 이게 아 어렵네요 이게 일단 포를 빨리 배치를 해가지고 둬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이렇게 둬야죠. 이거는 일단 포기라고 뭐 줄 건 줘야죠. 줄 건 줘야 되는 입장이고 이거 이렇게 죽여야 될 것 같은데 이거 먹고 먹으면 취하더라도 이거 역전 힘들 것 같은데 어깨 지키는 게 아니고 뭐 죽여야 될 것 같은데 죽이더라도 이거 치하고 이거 먹을 수 있는데 상 하나 더 먹을 수 있는데 이 역전이 좀 힘든 기분을 갖거든요. 좀 어려 보입니다. 대구이 잘 봤습니다. 아니요 점수성 완승은 없습니다. 신성 근래전이니까 비길 수도 있습니다. 6대국이니까 비길 수도 있네요. 마지막에 이거 뭐 졸 죽이는 수 정도 둘 수 있긴 한데요. 졸 죽이더라도 이게 좀 힘들 것 같습니다. 이거 먹어버리고 재밌는 대구이였습니다. 이거 먹을 수도 있는데 이거 먹어도 이제 역전이 안 되니까 이렇게 둘 수 있는데 이거를 역전을 못하니까 힘든 부분이 출연 분들이 또 오늘 또 후원을 많이 해주시고 너무 감사합니다. 네. 화면 조정을 조금 하고요. 김하대 김하대국이고 안에서 최고수 포진이네요. 초에서는 정형을 차렸고요.
상위 나가서 이거 병 달라고 할것 같고. 최우수 포진인데, 그냥 재경 포진인데, 초에서 어떻게 공격을 하는지 한번 봅시다. 일반적으로 이제 상 나오고, 이제 공을 바로 내렸네요. 이선합차 공격이나 뭐 그런 거 노리는 것 같습니다. 이제 한에서도 공 내릴 수도 있고요. 아니면 견마를 찰 수도 있고, 그 정도 될 수가 있겠네요. 야, 공 내려서 나중에 합차 공격 그런 거 노리는 것 같습니다. 양차 합세해가지고 대차 붙이는. 야, 차가 올라왔네. 요거 좀 복귀가 필요한데요. 보니까 초에서 이거 때리고도 써야 되는 것 같은데. 네. 이걸 왜안 쳤나 모르겠네요. 포 상타가 좀 좋았던 것 같은데. 네, 중앙선 먹고 두는 수 이걸 왜안 뒀나 모르겠네요. 병이 내서 와라. 이거 영상으로 제가 올려드렸는데, 야, 이거 또 의중이 공부를 안 했네. 끝나고 복귀 한번 할게요. 포 상타하고 먹으면 장구 쳤을 때 포로 막으면은 이거 알려드렸죠 제가. 네. 알려드렸는데 아주 기본적인 수인데 놓친 것 같습니다. 일단 갖추고 천천히 가는 것 같습니다. 우리 이병헌 사범님 오셨네요. 포를 나중에 이쪽으로 배치하겠다 그런 의도가 좀 있고 중후반전투에서 아마 승부를 봐야 될것 같습니다. 아, 상자리 좋네요. 상자리는 지금 이 상이 졸 때리면서 상으로 차 노리고 먹었던 상이 포를 노린 수죠. 응수해야 됩니다. 그쵸? 야, 이거 우리 방 사람들이 이거 공부 너무 안 하는 것 같은데. 우리 방 사람들. 네. 제가 영상으로 다 올려드렸는데, 이거. 보지도 않고. 우리 톡방 사람들 공부 안 하는데요. 한에서 이제 수비가 돼가지고 지금 초에서 공격이 좀 빡빡할 것 같긴 합니다. 지금은 그래도 상이 나올 수도 있죠. 교환을 할 수도 있습니다. 먹으면은 말았기 때문에 먹으면 되기 때문에 네, 그냥 교환하네요. 일단 교환하고. 아, 뒤로 빠졌다. 뒤로 빠진 거는 이제 일로 나가겠다는 의도네요. 상이 일로 뜨겠다. 차의 길을 좀 막아보겠다. 그런 의도 같습니다. 지금은 저희가 1패가지고 천리안 쪽에서 1대0으로 이겼습니다. 만만치 않은데요, 천리안 분들. 상이 변으로 왔고. 이거는 이제 포를 넘겨서 차를 걸겠다 이런 건데, 이제 포로 막는 수가 있어서 당장은 차가 죽진 않습니다. 천리안 분들이 클랜전에서 지금 패한 적이 없다고 합니다. 저희 말고는 다 이겼다고 하거든요. 앞전에 저희가 한번 이겼는데, 그렇죠. 일단 차가 먼저 빠졌고, 포가 차 걸을 수 있으니까 한번 먼저 응수를 좀 하신 것 같습니다. 아, 차를 먼저 걸고요. 그냥 요거, 유튜브 부부의 참치클랜 가입을 하시면 됩니다. 네. 가입하시면 제가 그냥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차가 이제 올라가가지고 이런 자리 잡는 자리 좋죠. 육선 자리 굉장히 좋습니다. 양차가 다 잡아버리면은 한에서 좀 갑갑할 수 있습니다. 이런 자리 좌석차가 잡아버린 수 굉장히 좋네요. 이거는 잘 모르겠네요. 이 수는 뭔 수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일단 파악이 잘안 됩니다. 차를 좀 좁혀서 공격하겠다 이런 것 같은데 크게 뭐 차가 좀 답답하긴 하지만 큰 공격 수단은 없는 것 같네요. 이제 포로 먼저 막아버리시고 포가 이제 이 자리 넘겠다는 거죠. 이 포가 넘어는 게좀 무색합니다. 이 포가 이렇게 넘었을 때 오히려 차가 걸리고 이 면줄이 좀 약해지는 맛이 있어서 아 이쪽을 보완하고 계속 포는 이쪽 배치하겠다 그런 의도네요. 상대를 좀 답답하게 만들어 놓겠다 그런 의도 같습니다. 기물 교환이 지금 상 하나밖에 교환 안 되고 기물 교환이 전혀 안 되고 있는 부분이네요, 그죠? 대구이 그만큼 좀 빡빡합니다. 아마 클렌젤이라다 보니까 좀 긴장해가지고 더 꼼꼼하게 두는 수도 있습니다. 평소처럼 그렇게 안 두고 더 꼼꼼하게 두는 것도 좀 있는 것 같네요. 시간 안배를 좀 잘해야 됩니다. 시간 안배를 시간 전쟁이 없는 대국이기 때문에 시간 안배를 좀 잘해야 됩니다. 네, 지호가 난타전 잘하죠. 그렇죠. 이거 열어가지고 상으로 졸 타겠다, 양득 치겠다고 하니까 이거 아마 올려서 지금 좀 진행을 해야 될것 같고요. 그죠? 올려줘야 될것 같고. 포가 이제 넘을 수도 있겠습니다. 차를 먼저 선수를 올리면서. 야, 우리 방 분들 굉장히 공격적인데 오늘 좀 수비로 좀 두시네. 긴장하신 건가? 앞도 뒤도 안 보는 공격 계속해가지고 제가 아 장기 너무 그렇게 두면 안 된다고 제가 막 얘기하고 그랬는데 오늘따라
굉장히 고구마 전개를 두네요. 이제 포가차를 걸어가 차가 빠졌고요. 그렇죠. 마가 좀 나갈 수도 있겠습니다. 포가 나중에 이쪽 배치하면 이 마가 못 나가니까 먼저 나가서 있는 것도 괜찮을 것 같고. 아까 이 차가 좀 이쪽 잡았으면 어땠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 차가 빨리 좀 못 나가는 게 계속 여기 놀고 있죠 얘가. 아 로딩님도 한번 보고 싶은데 로딩님하고 지금 지호도 한번 보고 싶은데요. 이제 싸움보 친다 이거죠. 먹으면은 먹고 이제 차가 올라와서 좀 두겠다 이런 의도고. 그렇죠. 이거 먹으면 먹으면서 차가 나중에 이렇게 끼우는 수 정도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일단 이제는 먹어야죠. 이제는 좀 안 먹기 그렇습니다. 먹어주고 먹었을 때 중앙이 막아 나가면서 이 조를 먼저 걸면서 걸어 두는 그런 행마가 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냥 먹어버릴 것 같습니다. 먹어버리고 먹었을 때 마가 중앙 나가면서 이 병합 노려주고 그런 진행이 좀 낫지 않나 싶네요. 이제는 여기서 안 먹을 수가 없고요. 이제 차가 이제 끼울 수 있을까? 아 그냥 포를 넘겨버렸네요. 이제 마가 먼저 나가서 달라고 하면서 마가 이제 여기를 지켜줄 수 있는데 포를 먼저 넘기는 행마를 뒀습니다. 그렇죠. 이런 자리도 괜찮습니다. 좋은 자리 같네요. 이 차도 이제 들어설 수도 있습니다. 먼저 여기 달라고 하고. 이거는 뭐 이렇게 합병하겠죠. 큰 손이 있어 보이진 않고. 초에서는 좀 이쪽에서 힘을 실는 거고요. 한에서는 이쪽에 괴물이 많기 때문에 이쪽 공략 계속 두들길 것 같습니다. 여기 먼저 달라. 그렇죠. 공성 라인에 일단 포를 배치하라. 제가 좀 많이 강요하는 부분이고요. 조리 걸렸으니까 뭔가 응수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당기지 않을까 싶네요. 아니면 차로 찍힐 수도 있는데 차로 찍히기는 조금 무섭고 모양이. 한에서는 이게 살을 중앙으로 넣어버리고 수비를 좀 갖출 것 같습니다. 그 정도 진행을 좀 할 것 같아요. 사 넣어버리면 큰 수가 좀 없을 것 같습니다. 이 차가 좀 놀고 있습니다. 이 차를 좀 써야 되고요. 아니면은 졸병대 싸움 붙이면서 마가 진마가 좀 뛰어나가면서 공격하는 그런 것도 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초반에 초에서 좀 좋은 공격을 할 수가 있었는데 그 수를 좀 놓친 게 좀 아쉽네요. 자, 이거 두고 1대국은 천량 클랜에서 이겼습니다. 중앙으로 이제 당기면서 두는 거죠. 중앙에서 당기면서 두는 거고 이쪽이 열버니까 이쪽을 보완하는 겁니다. 여기는 이제 차가 하나 피해달라 그런 얘기네요. 차가 좀 피해달라. 포로 이제 뒤에 차를 때릴 수 있으니까 좀 피해달라. 자리 좀 양보해 주십시오. 그런 얘기 같네요. 예, 상 막아 있어가지고 당장은 이 포가 뭐 죽고 그런 건 없거든요. 대차라면서 차가 좋은 자리 잡겠다 좀 둘 수도 있겠습니다. 이 차가 이쪽에 갇히면은 좀 고립인데요. 이거는 뭐 별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왔다 갔다 할 거면 굳이 여기 갈 필요가 없었죠. 여기 왔으면은 하다못해 좀 대차라도 좀 붙였으면 어땠을까 싶습니다. 먹으면 먹었을 때 대차하고 난 뒤에 어차피 차가 여기 오더라도 마상이 있어서 이 포가 죽지는 않거든요. 포를 이 기포로 넘겨서 나중에 도도되고 하니까 그런 수가 좀 낫지 않았나 싶기도 합니다. 한 차가 여기 잡고 있어서 뭐 지금 진행이 안 되죠. 뭔가 교환해야지 수가 진행이 됩니다. 다시 와버리죠. 그럼. 한에서는 지금 답답한 게 없습니다. 무리할 필요가 없죠. 막아 나와서 두는 수. 아 이게 조금 야 괜찮을 수 같네요. 좋은 수 같습니다. 이 막아 이렇게 또 나온다는 거거든요. 이 막아 이렇게 또 나온다는 겁니다. 이쪽으로 배치해가지고 이쪽 다시 두텁게 하고 이 말을 쓰겠다는 것 같네요. 마 이렇게 또 나올 것 같은데요. 나오면서 차를 먼저 걸지 않을까요? 그죠? 차가 또 걸려가지고 차가 이탈해야 되고 한 가지 정도 내려와야 되지 않나 싶네요. 한 가지 정도. 아 들어가 버린다. 차가 저거 잘못하면 죽겠는데요. 차 잘못하면 죽을 것 같습니다. 조심해야 됩니다. 차가. 차의 자리가 좀 좁아가지고 좀 조심하긴 하죠. 네. 위험해 보입니다. 이러면 이 차가 이제 2선 잡을 것 같은데 좋은 자리 먼저 대차를 해도 되긴 하지만
아, 대차? 뭐, 대차 내도 불만 없죠. 대차 내도 불만 없습니다. 지금은 한해서 좀 찾아붙는 수도 좀 있었던 것 같은데, 이포를 빨리 여기 좀 배치했으면 싶은데, 이포도 놀고 있고, 이 차도 여기서 뭐 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저희 차가 좀 가깝습니다. 공격이, 감사합니다. 아이고, 중앙으로 이제 모으고 두겠다는 거고, 일단 졸병 계속 중앙으로 모으고 있고, 그냥 좋은 형태 갖추면서 천천히 가겠다는 것 같습니다. 저에서도 무리한 공격보다는 천천히 가면서 안에서 좀 실수가 나오면은 역전 노려보겠다 이런 것 같네요. 저희가 더 고구마 같은 느낌이 많이 드는데요. 아, 이기는 이제 올리고 싸움을 좀 붙이겠다 이런 의도가. 천리안 분들만 좀 기회가 되면은, 아, 괜찮으시면은 자주 좀 했으면 싶습니다. 자주 좀 해가지고 다음에는 급장기도 좀 끼워가지고 급장기 대부도 좀 넣고요. 그렇게 해서 한번 또 해봤으면 좋겠네요. 이제 마가 나오면서 이제 공격하겠다는 거 일단 당겼네요. 졸병 중앙으로 다 당기겠다는 것 같은데. 상황은 이제 여기 들어가겠다는 의도 같습니다. 네. 다음에는 이 졸을 밀겠다. 뭐 그런 의도도 좀 있고요. 지금 마 있으니까 이거 미는 수 좋을 것 같습니다. 그죠? 이 차가 여기 들어선 거는 조금 좋은 행마 같지는 않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블랙사범님 내구도 있으니까 기대해 주시고요. 아직 경고해가지고 잘 뚫릴 것 같지는 않은데 묶이는 게좀 싫었나 봅니다. 여기 먼저 좀 배치하고 마가 나서 달라고 했네요. 지금 마가 치는 수 있으니까 포를 넘겨서 차를 걸어버려야 될것 같거든요. 그죠? 안 그러면 마가 쳐버리니까 이제 포가 이렇게 넘어서 차를 먼저 걸어버려야 되겠죠. 그렇죠. 이렇게 좀 둬야지 될것 같습니다. 요소까지는 읽었네요. 그죠? 근데 이것도 좀썩 좋은 형태 같지도 않습니다. 이 정도? 아, 다시 여기 왔네요. 여기도 좋은 수 같네요. 마같이 하면은 먼저 포가 넘어서 차를 걸고 말을 먹겠다는 건데 이게 안 되는 수죠. 이게 포가 이렇게 넘어서 차를 걸면은 차가 여기 가버리죠. 그러면 졸이 하나 희생됩니다. 실수 같네요. 차가 여기 가죠, 여기. 초이 놀림수인데, 놀림수가 아닙니다. 안 걸리는 수죠. 좀 미스 같네요. 마로 이제 마취해야 될것 같고요. 안 먹을 수가 좀 없는 부분 같네요. 졸 하나 더 희생돼가지고. 안 먹는다. 아, 그냥 싸워 붙여버리네요. 그럼 마가 마를 취하지 않을까요? 먹고 먹었을 때 여기 가면 또 어떻게 되죠? 이거 좀안 좋아진 것 같은데. 이거, 이 팔은 진것 같은데. 먼저 먹었어야 했는데 또안 먹네요. 안 먹을 수가 없고, 다음에 차가 또 여기 가면서 마졸 양빵 걸리는데. 좀 형태가 좀 나빠져 버렸네. 아니면은 그냥 여기를 먼저 먹고 가는 거를 선택을 했으면 싶습니다. 공격 갈 거면 아예 여기 먹어버리고, 다 때려버리는 수를 두둔 가야죠. 많은 희생하더라도. 흔들어 봐야죠. 먹으면 그때 여길 취하고 둬야 될것 같고요. 다음에 이제 말을 취한다. 이제는 말을 취해야 되겠죠. 말을 안 취할 수는 없고요. 차가 먼저 여기 잡을 수도 있습니다. 좋은 자리. 아, 먼저 잡죠, 그죠? 마가 그냥 지금은 나가서 두는 게 낫지 않을까 싶기도 합니다. 그냥 공격을 나가는 게 낫지 않나 싶네요. 상황을 걸면서. 뭐 차로 지키기도 좀 우습고요, 그죠? 뛰어나가는 게 낫지 않나 싶네요. 이렇게 뭐 빠질 수도 있으니까. 아, 차로도 지키네요. 이러면 초가 좀 가깝죠. 좀뚫게 없어지고, 좀 가깝해집니다. 결국에는 좀 나가야 될것 같은데. 나가서 지금 상이라도 좀 노려보고 두는 게 낫지 않나요? 포가 아까 여기 있었을 때왜 자꾸 넘겼는가 모르겠네요. 이 포는 이쪽 계속 배치하면서 공성 라인을 공략했는데 왔다 갔다 하면서 계속 좀 허수만 좀 많이 둔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초에서는 그게 좀안 좋은 수가 있네요. 이런 클렌징 하기가 참 어렵거든요. 그렇죠. 이 마먹어버리고 변수를 없앤다 그런 얘기죠. 한에서는 굉장히 좋은 선택 같습니다. 졸들이 많고 초에서 한에서 거진 수비도 다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초가 더좀 답답해지는 부분이네요. 재밌죠. 이런 게잘 없으니까 장기 입장에서 굉장히 재밌습니다.
아, 이렇게 봤나요? 이 포가 나중에 이쪽 넘었을 때 공이 이렇게 돈다 그런 얘기인가요? 네, 중앙조로 한번 밀어볼 수도 있습니다, 지금. 밀어볼 수도 있는데, 지금은 차가 피하면 되기 때문에, 아직 큰 손이 있어 보이진 않고요. 상위에서 이게 걸렸으니까 차가 이탈해야 되거든요. 진격에도 큰 지금 숨은 보이진 않네요. 먹고 난 뒤에 먹었을 때 포가 이렇게 빨리 배치를 해서 공격을 해야겠습니다. 먹어야죠, 일단. 안 먹을 수가 없습니다. 당기기도 좀 그렇고. 먹어주고, 먹었을 때 포가 배치해서 역전 노리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빨리 먹어야죠, 빨리. 먹고, 뭐, 마로 먹던 병으로 먹었을 때 포가 넘어서 포장이니까 여기 먹는 수 노리면서 가는 그런 행만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죽으니까 안 먹을 수가 없죠. 마로 먹던 병으로 먹던 먹었을 때 여기 배치하면서 돈. 그럼 이제 하는 궁을 좀 돌리면서 수비를 하는 그 정도 진행이 될것 같습니다. 지금 포장이니까 지금 병이고 공짜거든요. 병이 공짜니까 포가 중앙병 치는 것도 있고, 요 여기서 이거 잘하면 점수를 좀 벌어들일 수도 있습니다. 형태가 좀 괜찮네요. 이제 포 마탈 것 같습니다. 포 마타 때려버리고 여기 먹고 가면서 상과 병을 거는 그런 수 정도 둘 수가 있네요. 포 마타하고 먹으면은 병 때리는 수, 그렇죠. 숨도 안 쉬고 때려버리네. 포니까지 안 먹을 수가 없고요. 먹으면은 차가 여기 먹으면서 이상 노리고 포가 중앙병을 노리는 수가 되겠습니다. 일단 먹어야죠. 먹으면서 상 먼저 노려주고 여기 때리는 수도 지금 걸려 있습니다. 상이 갈 자리가 지금 여기 아니면은 여기인데요. 역전하기는 쉬워 보이지 않습니다. 제가 봤을 때 역전하기는 어렵네요. 네, 교환 붙였다는 얘기죠. 일단 살을 한번 노려본다 그런 얘기네요. 교환에서는 내가 이길 수 없으니까 사 때리고 상으로 먹으면은 앞장 부르고 치하는. 때리면은 얘가 먹을 때 앞장 뭐 그런 거. 지금 포로 병 쳐야 되겠죠? 포로 일단 병 먼저 때리겠네요. 포장이 먼저네, 그죠? 야, 재밌네요. 마지막에 좀 재밌게 갑니다. 근데 점수가 지금 동일해가지고 이제는 외통수 나오니까 포를 먼저 좀 넘겨야 될것 같은데요. 여기서 그 끝나지 않을 것 같네요. 마지막 반전인데 여기서 더좀 힘들지 않을까 싶습니다. 역전이 좀 힘들지 않을까 생각이 좀 되어지네요. 다음 대고 전대. 야, 제가 이거 많이 부담되겠는데요. 포가 저기 넘었다고요? 이포 넘긴 거 조금 안 좋은 것 같습니다, 지금. 이 포가 그러면 이렇게 기포로 빨리 넘을 것 같은데, 이거 좀 위험하지 않나요, 지금? 한에서 왜 이걸 좀 넘겼는지 좀잘 모르겠습니다, 이거. 포장 걸었을 때 조금 아픈 것 같거든요? 포장 상장. 조금 까다롭죠? 야, 잘 봤네요. 제가 이거 얘기를 안 했는데, 승부가 갈리니까 얘기를 안 했는데, 이거 먹으면은 여기 장군에 지금 외통이거든요? 그래서 이거 지금 상이 죽었습니다, 상이. 역전 나오네. 왠지 좀 얘기하면은 좀안될것 같아가지고, 지금 여기 장군에 외통이라서, 이 지금 상이 죽었죠, 상이. 네. 상 먹고 상이 이렇게 빠지면서 대해버리면은 지금 역전 힘들거든요. 상이 이렇게 빠지면서 대차가 되죠, 대차. 그렇죠. 이렇게 되면은 이거는 초에서 역전 나는데요. 야, 이거 대박인데. 마지막에 이게 포 넘긴 게, 야, 이게 수가 걸려가지고 이게 좀안 좋아져버렸습니다. 한에서 굉장히 좀 억울한 대국인데요, 보니까. 굉장히 좋은 대국이었는데. 이거 좀 죽다 살아나는 느낌인데요. 져가지고, 아, 이거 다음 대국 내가 이겨야 되는 굉장히 큰 부담감을 안고 있었는데, 네. 다음 대국 제가 좀 이겨야 돼. 3연패 하기 좀 그러니까. 열심히 이 악물고 둬야 되겠다. 이런 생각하고 있었는데. 포 넘긴 게 좀, 야, 이게 좀 너무 아쉽네요. 또이 친구가, 지금 두는 친구가 이병현 사범한테 장기를 좀 많이 배워가지고, 네, 이사범님이 또 응원하시네요. 네. 한모님 어서 오세요.
병인이가 좀 뭐라 해야 되겠는데요? 좋은 수가 많았는데 장기를 좀 이상해져가지고 이거는 하늘에서 좀 역진이 힘들지 않는가 싶네요. 아마 몇 수 좀 더 진행하다가 기권 정도 나올 것 같습니다. 좀 힘들기 이기기 좀 힘들 것 같습니다. 이거 뒤로 묶어버릴 것 같은데요? 자, 여기 뒤에 묶어버리면 아이고 상이 이제 여기 뜨면 이거 죽어버리거든요. 잘 봤습니다. 상이 다음에 여기 뜨면은 지금 포가 죽어버리기 때문에 기권이 나오신 거예요. 복귀 한번 해볼게요. 초반에 좋은 수 많았는데 놓쳐가지고 여기서 이제 포상탈 해야죠. 포상탈하면은 이 상이 죽었으니까 이게 대를 하진 않을 거란 말이죠. 대를 하면은 뭐 감사합니다 먹고 대처하고 넘어오면 되니까 여기를 먹었을 때 치할 거란 말이죠. 그때 이제 장고를 부르는 수. 이거 굉장히 유명한 수죠. 차가 죽으니까 포로 막을 수밖에 없고, 그죠? 포장을 부릅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막겠죠? 아니면 뭐 살을 받든가. 그때 이제 포가 차를 걸면은 이 차가 죽는 수. 이렇게 당기면은 이런 식으로 두면서 차가 결국 죽습니다. 이런 수가 있죠. 이런 수로 안 돕는 게 아쉽네요. 이거는 제가 영상으로도 올려드렸는데 이렇게 두드러지게 넘어가면 결국 죽으니까 아시겠죠? 요런 수, 요런 수 있다는 거.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구독, 좋아요, 짱구!